전통문화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가운데 전통문화와 문화재를 전문으로 하는 특성화 학교가 있어서 주목받고 있다. 차별화된 실습과 연구개발로 한국 전통문화 분야의 우수인재를 키워내고 있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만나보자. 서울 동대문 시장과 함께 원단 의류업으로 유명한 광장시장. 이곳 시장에 작은 의류 작업실을 운영하고 있는 박경아 씨. 한국전통문화대학에서 전통 소미를 전공한 그녀는 대학 4년간 갈고 닦은 전통문화 이론과 기술을 토대로 12년 전 졸업과 동시에 과감히 창업에 성공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하든가 초이스하라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최근은 전통공예 작가들과 다양한 협업을 통해서 창의적 제품을 선보이며 전통공예의 활용 가능성을 더 넓히고 있다. 박경아 씨 같은 전통문화 전문가 배출로 주목받고 있는 충남 부여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를 비롯해서 조경과 건축 등 총 6개 학과에 전통문화 전문 인력을 키우는 국내 유일의 특성화 대학이다. 이 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의 실습시간. 전통방식 그대로 온기를 빚는 제작 과정을 배우는 수업. 아, 이거 껴서 차요? 어, 여기 지금 여기를 안 붙여줬잖아. 아, 네. 여기를 붙여줘야지 안 그러면 떨어진다고. 그 바퀴도 한번 이렇게. 전통미술공예과 3학년인 박도희 학생. 네. 입학할 때만 해도 전통미술에 문외한이던 도희 씨. 하지만 대학에 와서 전통 도자기의 매력에 푹 빠졌다. 한편 전통 섬유 실습실에선 전통 의복과 관련한 학생들의 개인 과제 발표가 진행되고 안에 받침옷이라는 게 지금 이의를 말하는 거죠. 네. 그렇죠? 미대 대신 과감히 전통문화대학교에 진학한 3학년 권용현 학생. 저렴한 학비와 전문성 높은 교육 덕분에 그만큼 수업의 만족도도 높은 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부설 고고학연구소. 바로 이곳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출신의 김환희 씨가 근무 중인데 그의 전공은 문화유적학. 현재 연구소 고고학 발굴 조사를 전담하며 학업과 병행 중인 탓에 힘들 때도 있지만 고고학 분야 전문가를 향해 도전하는 지금이 더없이 행복하다. 시대는 바뀌어도 결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전통문화를 지키고 이어가는 이런 당찬 젊은 인재들이 있기에 한국 전통문화의 미래는 그래서 더욱 밝고 희망적이다.